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입니다. 오늘은 무슨 영상이냐고요? 저번에 공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술 강좌가 아니라 이제 펜돌리기 강좌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펜돌리기 강좌 첫 번째 펜을 만들고 펜돌리기 강좌 들어가기 전 이 펜에 있는 이 손가락 위치 그리고 첫 번째로 배워볼 기술 원그릭이라는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로 한번 펜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애니볼 2개, 컴사 2개, 시그노펜 2개 해가지고 이 총 6개의 펜으로 한번 간단한 펜돌리기 펜을 만들어 볼 건데 외국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 펜돌리기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초보자분 들을 위해서 주변에 펜시용품점을 들어가면은 혹은 문구점을 들어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펜돌리기용 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니볼에 있는 이 꼬모 부분은 그립이라고 합니다. 펜돌리기용으로 그립이라고 하는데 이 그립을 따로 빼줍니다. 이렇게 해서 애니볼 그립 두 개를 뺐고요. 두 번째로 이 뚜껑을 한쪽에다가 모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이 이렇게 수평이 맞는 상태가 되겠죠? 이 상태로도 펜을 돌리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양쪽에 무게가 추가돼야지만 펜 돌리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좀 약간 수월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그노펜의 앞에 부분을 돌려서 이 쇠 부분을 메탈 팁이라고 합니다. 메탈 팁을 빼줍니다. 보시면 이렇게 메탈 팁이 두 개가 나왔을 텐데요. 이제부터 되게 간단해요. 이 펜 양쪽에다가 이 애니볼 그립 뚜껑 쪽을 껴주세요. 다 껴주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남게요. 공간이 조금 남게 양쪽에다가 껴주십니다. 공간이 약간 남는 부분에다가 시그노에서 구해온 이 메탈 팁을 껴줍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넣어주시냐면은 구멍을 이렇게 찌부시켜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이쪽을 눌러주셔서 한쪽을 넣고 쭉 눌러주셔서 반대쪽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오면 돼요. 자, 보이시면은 보신 것 같이 이렇게 메탈 팁을 넣어주게 되면은 양쪽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리는 펜돌리기용 펜이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이 펜으로 여러분들에게 펜돌리기 기술 첫 번째 펜돌리기 이 위치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윈드밀 그리고 역윈드밀 뭐 그러니까 한 가지 기술당 역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 기술에서 뭐 되게 여러 가지 기술이 파생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윈드밀 같은 경우에서 검지 휘강크를 넣어주면은 이제 풍검이라는 기술이 되는 건데 사실 윈드밀이 풍차 돌리기라는 이제 명칭을 또 다른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풍차 돌리기 검지 휘강기 합쳐가지고 풍검이라는 연계 기술이 가능합니다. 먼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새끼손가락과 약지 사이가 A, 약지손가락과 중지 사이가 B, 중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가 C,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 사이가 D인데요. 첫 번째 기술 원그릭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강좌를 보시는 분들은 뭐다 펜돌리기를 처음 접하신 분 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그릭이라는 기술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원을 그리는 기술. 학교에서 그냥 수업 시간에 애들 막 공부하다 이렇게 돌린 애들 봤죠? 이겁니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 원그릭이. 근데 사실 이제 검지와 중지 사이 C 위치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B 중지와 약지 사이 그리고 약지와 A 사이, A 위치에서도 가능해야 됩니다. C 위치, B 위치, A 위치. 이제 제 몸을 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 몸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시계 방향. 저한테 시계 방향. 역 원그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원그릭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더라면은 역 원그릭이는 말 그대로 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계 반대 방향. 이제 원그릭이가 이렇게 돌아갔다면은 이렇게 돌아갔다면은 역 원그릭은 반대쪽으로. 처음에는 이제 손목 스냅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손가락 힘이 없으시면은 저도 지금 A 위치에서는 손목 스냅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A 위치에서 원그리기 그리고 역원그리기, B 위치에서 원그리기 그리고 B 위치에서 역원그리기, C 위치에서 원그리기 그리고 C 위치에서 역원그리기. 이 기술을 모두 숙련을 하셔야지 이제 다음 기술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 다음 강좌가 올라가기 전에 이 기술을 모두 숙련을 시켜주셔야지만 제 강좌를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펜돌리기용 펜을 만들어보고 그리고 펜돌리기 이 손가락 위치를 알아보고 그리고 원그리기 그리고 역원그리기라는 기술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기술은 윈드밀이라는 기술을 배워볼 거예요. 윈드밀. 이제 윈드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강의 드릴 이제 내수직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은 무한 윈드밀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기술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펜돌리기도 하나의 스포츠가 되고 있는 이 시대인데 솔직히 펜돌리기라고 해가지고 되게 우습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상상 그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 활성화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우습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좀 약간 재밌는 취미 한번 만들게요. 펜돌리기 시작해보시면 어떠실까 싶어요. 저는 끝.